그런데 갑부의 주방을 가득 채운 냉장고. 냉장고가 몇 개 있나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있죠. 예, 그건 제가 먹을 거 넣는 그냥 일반 냉장고. 제 키가 커서 그런데 꽤 큰 냉장고예요. 예, 음료하고 바로 내일 먹어야 되는데 여기다 놓으면 까먹는 애들. 저기다 놓습니다. 옆에 있는 건 드라이에이저 때. 요즘 갑부의 최대 관심사라는데요. 이게 소갈이요? 네. 냄새가 치지향이 나죠. 고기를 숙성할 생각까지? 정말 고기 장인이 따로 없습니다. 저쪽에 있는 거는 냉동고. 냉동고. 네, 오랫동안 이제 전체가 다 냉동고고. 이제 김치 냉장고하고 그다음에 사문형 냉장고 있죠? 네. 그 지삐에서 나오는 그런 커다란 하나만 더 사면은 치형제 냉장고가 완성됩니다. 냉장고 한 7대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이 왔을 때 아, 여기가 돈스파이크 집이구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냉장고 치형제가 완성되는 그날을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우리 한번 먹자.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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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앉아, 엎드려. 갑부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요 녀석. 태어난 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보리입니다. 보리 하우스! 하우스 집에 가! 보리 하우스! 왜 이래? 보리 하우스! 하우스! 보리는 잔디고요. 강아지를 워낙 좋아해서 키우고 싶었고 이번에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되면서 두 명보다는 두 명과 한 마리가 낫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데려왔습니다. 곧 결혼하시는 거죠?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하지 않았을까. 새신랑 넌스파이크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. 내 식구가 될 예정이에요. 아니 그런데 이 깜짝 발표는 또 뭐죠?